해군 총장님. 네, 해군 총장님. 엘리를 아까 영해선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헌법조항 때문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해상주권, 해양주권이 미칠 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할 건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일경일선. 하나의 적경지대에는 한 개의 선이 있는 겁니다. 1919 원리와 같은 겁니다. 북한이 개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애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애를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 하참의장님, 이 하참의장님한테 내가 이게 질문을 드리기 좀 민망합니다. 어제 들어오셨죠? 잠시만 갔다가. 그런데 하참의장님이 답변한 얘기 오늘 크게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와 육장이 다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합참의장님은 부당부진에 대해서 항의했고 지난 잔석권에 대해서 항의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사자의 국방부의 정책기획과 김동연 소장은 언론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건 합참의장님한테 책임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엇박자라는 것에 대해서. 참모들이, 합참 참모들이 국방부 정책기획 국장이 언론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도 없이 답변자를 만들어줘서 질문은 제가 민망합니다. 국방부와 합참 엇박자 답변. 이런 일 다시 없어야 됩니다. 합참 간부님들 좀 제대로 좀 상황을 업데이트 시키세요. 이게 보식지계란 말이 임기강패이란 말이 임시강패이란 말이 있지만 위기를 모면하려고 파악되자는 사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정책기획관은 안 했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10월 26일 날 장덕급 회담에서는. 예, 어제 제가 잠시 원선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을 제가 미국에 다녀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한 모습을 봤는데 뒤에서 답변자료를 이렇게 하면은 답변자를 만들어준 분들이 어제 돌아와서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26일 있는 회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걱정스럽게 말씀드린 겁니다. 계획실장님, 국방부 계획실장이 나오셨어요? 네. 국가안보전략지침 보셨어요? 청와대에서 만든 국방안보전략지침 보셨어요? 네, 저희 국방개혁관련된 부분을 봤습니다. 국방개혁관련 부분 봤다고요? 네.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어요? 이게 전혀 국방위원한테도 보고 안 되고 국방부에 아예 오픈도 안 되는데 이게 국방안보전략지침이 정해주고 국방개혁 2.0이 만들어진 정상입니다. 그런데 국방개혁 2.0이 먼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안보전략지침을 다음 달에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군의 여기 간부님들이 총장님들이 다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국방개혁 2.0을 만드는데 국방전략 지침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 만들었다면 이게 새로 처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춰서. 의원님, 국방장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안 물었습니다. 국방개혁실장한테. 그 국방개혁실에도 일부 연관성이 있지만 정책 실에서 그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실에서 다 의견을 제시하고 다 했던 사안입니다. 합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국방전략 지침이 완성되기 전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국방개혁 2.0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국방개혁 2.0 벌써 확정됐지 않습니까? 물론 다듬어져야 될 과정이 남았지만 이렇게 업무 추진 안 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국가안보전략지침과 국방 우리 정책서 그리고 합참의 군사 전략서 미래 합동 작전 기본 개념 이런 개념서들이 중장기 기획 개념서들이 다 그 저 연계가 돼서 작성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 맞춰 본다면은 안보 전략 지침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다른 저위한 중점 문건들이 만들어지면 맞다는 겁니다. 예, 순서는 그런데 이 작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전략지 만들지 않았다고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 작성 과정에서 다 영예성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로 나타나야 했는데 아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예. 안보전략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이미 국방계획기금 나온 거예요. 발표는 안,
이번에 그 인쇄를 해서 공개한 것은 공개 버전은 이번에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작성 과정에서 이미 내용을 다 공유하고 검토를 하면서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만님, 안 될 부분을 지적하면 귀담아 들으세요. 이 부분은 순서를 맞춰서 해야 된다. 안보 전략 지침이 어느 정도 이제 되고 그것을 토대로 후속 관련 정문건들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래요?